자,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? 바윗돌 기장산 꼼장어.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? 꼼장어만큼 이름이 긴 것 같네요. 안녕하십니까.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. 자, 오늘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꼼장어 구이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. 꼼장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먹장어라는 녀석이고요. 부산 기장 지역에서 춥고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집불에다가 던져 먹기 시작한 꼼장어가 유명해져 지금의 꼼장어가 탄생이 됐죠. 오늘은 소고기 전문가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중이라 기장까지 가지 않고 도심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꼼장어집을 소개해볼까 합니다. 어디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기장산 꼼장어. 자,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. 저희는 운치 있는 바깥쪽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고요. 좌식 원형 테이블 8개 정도가 포장마차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. 메뉴입니다. 이 집의 시그니처인 마늘 소금구이 중을 시켰고요. 모든 식자재는 다 국내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. 우선 세팅되어진 건 간단합니다. 양념장, 오이와 당근, 만두콩, 고구마, 그리고 꼼장어에 빠질 수 없는 소주와 맥주를 시켰습니다. 엄마 숟가락. 여기 삼진 그럼. 막 이렇게.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폭탄주는 기본. 젖자는 무조건 원샷이죠. 늦은 가을밤 포차 스타일의 감성은 술 맛이 나게 하고요. 한 잔을 원샷하고 나니 꼼장어 세팅을 바로 해주십니다. 꼼장어가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데요. 마늘과 고추가 가득 토핑된 양념에 후추로 마무리를 하신 듯 보였고요. 추가로 마늘과 고추를 또 가져다 주십니다. 이제 동굴만 찾으면 완성이 되겠네요. 그리고 거의 익어갈 때쯤 사장님이 양파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. 데이트하시는 커플분들은 각을 꼭 준비해 주시고요. 과연 맛은 어떨까요? 쫄깃한 식감과 마늘이 매울 줄 알았지만 구워져서 단맛만 남았고 꼼장어 특유의 꼬릿한 향이나 비린내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. 나중에 넣어주신 양파의 아삭함까지 살아있어 비린내나 향을 잡는 3대장이 다 모여서 들어가 있네요. 생강까지 들어갔으면 진짜 데이트 커플은 바로 기가각.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그렇다면 이 짧은 소고기 전문가와 어머님이 느끼는 꼼장어는 어떨까요? 짜 먹으니까 맛있다. 여기 너무 신선하지 않아? 나 이렇게 신선한 꼼장어 처음 봐. 맛이라는 것보다는 거의 신선함으로 승부를 하는 건데. 그런 것 같아. 네, 맞아요. 프레시한 거 있지? 그걸로 가는 거야. 예전에 자글치 시장에 한번 자기 어머니랑 너무 맛없어 때문에. 그때 뭐 돈도 많이 썼지? 얼마? 8만 원? 8만 원. 예전 자갈치 시장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초벌되어져 나온 맛없는 꼼장어 먹은 얘기를 드렸더니 바가지 당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꼼장어 특성상 죽었을 때 조리하면 잡내와 비린내가 엄청 심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초벌되어진 것보다는 징그러워도 살아있는 걸 드시길 추천드려요. 중간에 홍합탕이 이렇게 나왔는데요. 제가 아무 잘 안 하고 그냥 홍합만 한 안 했네. 맛있다. 좋다. 대짜 시켜야 되는데 양이 너무 적다. 양념 대짜 주세요. 양념 대짜. 양념 좀 많이 주세요. 중짜로 하고 중짜. 사장님 일단 중짜로 주시고 딴 것도 우리가 먹을 테니까요. 중짜 주세요. 중짜. 네. 아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중짜인데 많이 줄 것 같아. 대짜 같은 중짜 줄 것 같아. 그럴 수 있어.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원하는 거. 지금 엄마가 과연 대짜 같은 중짜가 나왔을까요? 빨간 양념이 조명을 받아 유독 더 빨갛게 보이는데요. 마늘구이와는 다르게 양념과 양파, 파 정도만 보이는 양념입니다. 뭔가 살얼음낀 소주 한 잔에 먹으면 좋을 듯한 비주얼. 딱 포장마차가 생각나게 하는 안주네요. 여긴 조금 더 추워지더라도 전 천막 쪽에서 먹을 듯합니다. 분위기도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여긴 그 분위기를 음악과 천막의 술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연인이 와도 좋을 듯한 느낌입니다. 그래도 맛은 제대로 알려드려야죠. 이 마늘을 넣어서 먹으니까 훨씬 낫다. 마늘이요? 절큰한 느낌은 마늘을 잡아줘. 어떠세요? 너무 떡볶이 양념이야.
아 그래. 똥장어는 되게 맛있고 싱싱한데 양념 때문에. 저는 솔직히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똥장어와 양념이 좀 따로 놓는 느낌? 딱 제육볶음의 양념 단짠단짠합니다. 그닥 맵지 않은 양념이라 맵찔이 분들이 드셔도 무방하고요. 잡내나 군내 역시 없었습니다. 여기 마늘이 맛있어서 이렇게 싸서 드시면 마늘 대체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. 입에서 마늘 냄새는 더 도라찜도 어떨까 해서 한번 시켜봤는데요. 드셔보세요. 네. 과연 맛은? 난 그냥 우리 수산시장에서도 소라비침 이게 더 맛있어. 약간 데쳐서 뭘 어떻게 했어 간을 지금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간이? 간이 깨소금이네. 도라는 신선했고 깨소금으로 간이 되어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그냥 데침을 좋아하신다면 미리 주문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. 버릇이 없네. 그냥 뭐 볶음밥은 뭐 없을 수가 없네. 근데 또 이게 떡볶이 양념이어가지고 보나마나 맛있겠지만. 마무리를 시킨 볶음밥인데요.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진 볶음밥의 맛은 과연 떡볶이. 네 맞아요. 떡볶이만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.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총 4가지 안주를 시켜서 118,000원이 나왔네요. 자 오늘 어떠셨나요? 좀 징그럽긴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. 소금구이가 갑이야. 맞아. 마늘 소금구이기 때문에 마늘을 되게 좋은 거를 쓰시더라고 사장님이. 생마늘 아까 그냥 막 장에 찍어 먹는데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청 찍어 먹었거든. 그리고 양념 꼼장어는 양념 맛이 조금 떡볶이 소스 같아가지고 아, 왜 이렇게 떡볶이 소스가 많은 거야. 떡볶이가 제일 호불호 없는 맛이거든. 자 오늘은 해운대 내에 있는 기장 상곰장어 집을 리뷰해봤는데요. 이곳은 양념구이 보다는 마늘 소금구이 꼭 추천드리고요. 국내산 꼼장어를 신선하게 분위기를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이었으며 조금 양이 적은 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.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 예고.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? 아까 설명해줬는데 까먹었어. 무슨 생각이었지?